아직 판결문을 보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고등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주요 부분에 대해서 파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다퉜던 부분에 대해서 파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고등법원에서도 아마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서 판결과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일본 부동산 부분이 파기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기 환송심 어떻게 임하실 계획입니까? 네, 파기된 판결문 취지에 따라서 아마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어떤 심리가 필요하다면 고등법원에서도 일부 더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회장 건강 상태 관련해서 좀 뭐 하실 말씀 없나요? 네, 아직까지도 너무 힘드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전혀 외부에 나가지 못하고 계시고 사실은 저희들도 거의 뵙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